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비껴치기입니다. 제가 비껴치기에 이용할 합 시스템을 알려드릴 건데요. 합, 말 그대로 더하기만 할 줄 아시면 5초 이내로 적용이 가능한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비껴치기에 기준점이 없어 고생하셨나요? 김빠따가 그 기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기본 이론 간단합니다. 수구의 출발 포인트 1, 2, 3, 4, 5, 6, 7. 장쿠션은 20포인트당 1씩 올라가고 단쿠션은 10포인트당 1씩 올라갑니다. 오늘은 기본이 되는 장쿠션 포인트 1, 2, 3, 4만을 가지고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수구의 출발인 1, 2, 3, 4 포인트가 정해졌죠? 두께는 3분의 1과 4분의 1 사이. 당점은 옆단 3팁 고정입니다. 이제 출발 포인트에서 3팁을 주고 1적구를 비껴치면 출발 포인트만큼 수구가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구가 3포인트에 있으면 1적구가 있는 포인트에서 3칸이 이동하게 됩니다. 1적구가 2포인트에 있으면 반대편 장쿠션 1포인트로, 1적구가 1포인트에 있으면 반대편 장쿠션 2포인트로 출발 포인트의 숫자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잠깐, 4 출발에 1적구가 10포인트에 있으니 총 4칸 이동하면 수구가 반대편 30포인트로 와야 하지만 이 경우엔 안됩니다. 이 경우 원래 쇼당이 안 붙지. 합 시스템은 반대편 장쿠션 최대치가 25포인트입니다. 30포인트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계산 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용을 들어가 볼까요? 배치를 아무렇게나 놔보겠습니다. 야, 똑바로 하자. 똑바로. 출발 포인트 4. 1적구의 위치는 2입니다. 시스템대로 치면 출발 포인트가 4니까 총 4칸이 이동해 20포인트로 수구가 이동하겠죠? 하지만 이 배치의 3쿠션 포인트는 5포인트, 한 칸 반이 오버되게 됩니다. 이제 팁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반 칸, 즉 5포인트를 내릴 때마다 원팁을 빼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반 칸에
원팁입니다. 이 배치에선 한 칸 반을 줄여야 하니 3팁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무회전이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공이 뻣뻣하게 가면 짧게 빠질 위험 요소가 있죠. 득점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느낌팁 정도만 주시고 치면 됩니다. 출발 포인트가 2와 3 사이에 애매하게 있네요. 괜찮습니다. Q선을 확인하니 2.5포인트에 있죠? 그럼 출발을 2.5로 잡으시면 됩니다. 1적구의 위치가 1이니 총 두 칸 반이 이동하면 15포인트로 수구가 이동하죠. 득점 가능한 3쿠션 포인트가 10포인트니 1팁을 뺀 2팁으로 치면 되겠네요. 출발 포인트 4. 1적구의 위치는 2.5입니다. 총 4칸이 이동해 15포인트로 수구가 이동하겠죠. 득점 가능한 3쿠션 포인트가 10포인트니 1팁을 뺀 2팁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번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별 무리 없었죠? 제가 계산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Q선 확인하고 출발 3.5, 1적구 1, 3칸 반 이동, 3쿠션 25포인트, 득점 가능한 3쿠션은 10포인트, 15포인트 감소시키려면 3팁 줄이기, 곧 무회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느낌팁 정도만 주시고 시도하면 됩니다. 계산이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쳐보시면 배치에 따른 팁수가 딱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치는 그냥 기억해 주세요. 출발 지점 코너에 1적구 위치 20포인트는 반대쪽 코너입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빗겨치기의 기준점을 잡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몇 번 쳐보면 계산하는데 시간 소비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